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한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한국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총평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시험 보시고 뭔가 이제 평가원 시험이라고 하는 긴장감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하루를 보내신 걸 먼저 선생님이 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6월 평가원은 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험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해야 될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수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에 치러지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 크게 기뻐하거나 너무 크게 절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일단 한국사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도 살펴보고 문항분포는 어땠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6월 평가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 수능이죠. 그때 출시 이제 출제가 되었던 한국사보다는 훨씬 더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치렀던 올해 초에 3월 학평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항상 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문항분포를 지키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근대 파트에서 10문항, 근현대 파트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 선생님이 바로 선생님 SNS에도 올리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 단톡방에도 올려서 반응을 좀 보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 전근대 파트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번에 근현대 파트가 좀 까다로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전근대 파트는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근현대 파트에 특히 현대사에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전범위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근대 파트, 선사 파트에서는 항상 나오듯이 구신청철 관련해 시기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항 출제가 됐고 특이한 점이 고대 파트에서 딱두 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자, 고대 파트가 조금 비중이 줄어들면서 어디로 문항이 조금 더 많이 갔는지를 볼게요. 자, 중세 파트에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경제 파트가 그중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 조선은 좀더 정치사의 비중이 아닌 그러니까 경제사회 문화사 파트가 좀더 비중 있게 출제가 된 부분이 경제 파트에서 한 문항, 문화 파트에서 한 문항이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되게 쉬운 왕들 중심의 정치사 있지. 그 부분이 아닌 문제들, 뭐 경제 화폐라던가 문화적인 경향성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30%가량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총 10문항에서. 자, 근현대는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로 나눌 수 있었지. 개화기 파트에서는 총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일제강점기가 비중이 좀 올라갔어요. 네 문항이 출제가 됐고, 현대사도 보통 두세 문항이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세 문항을 꽉 채워서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를 보면, 우선 그냥 아예 근현대사 넘어가면서부터 좀 어려웠죠. 최익현과 관련된 인물 문제가 출제가 됐고, 얘가 10번이었어요. 관련해서 이거 이외에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여러분들이 현대사까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 어디에서 4.13 호언조치 이런 거본것 같은데 생각은 나지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15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웠을 거고,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이건 사료 해석형이었어. 긴급조치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건 박정희 정부의 시그니처 카드야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신 분들은 아쉽게 박정희 정부를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민주화와 관련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뭘까 박정희인가 전두환인가 막 이렇게 헷갈렸을 거예요. 관련된 내용들이 17번에서 출제가 됐고 삼견주의는 사료 해석 문제였어요. 이것도. 삼견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렸으면 임시정부 한국 광복군 쉽게 연결을 시켰겠지만 그게 아니란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일제강점기의 한 파트 특히나 군대, 독립군대와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겠죠. 18번이었고요. 남북관계, 이건 선생님이 나온다 그랬지. 왜냐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시사적인 이슈를 사회탐구 이 영역에선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김대중 정부 당시의 6.15 공동선언, 그 이후의 흐름들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보통 통일 아니면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가 20번이요. 아니면 독도와 관도와 관련된 문제라던가.
자, 전체 내용들, 고난도 문항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느 파트죠? 맞아, 근현대사 파트고, 특히나 현대사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현대사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어려웠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현대사가 어렸던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범위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이 감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는 사실 한 문제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할 때는 선생님 저 현대사만 팔게요. 절대로 안 되는 게 6월 평가원에서의 난이도라던가 출제 경향성은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첫 번째 테스팅 배드야.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서 정근대 파트를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했을 때 얼마만큼을 맞출 수가 있는지, 현대사를 이런 난이도로 했을 때는 학생들의 정답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고, 9월 평가원에서 이 내용을 조정을 해서 내기 때문에 9월 평가원에서는 전근대사 파트가 좀더 어렵고 현대사 파트가 조금 더 쉽게 해서 정답률을 볼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항상 수능을 맞추기 때문에 6평이 쉬웠으면 9평은 어려워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전체 파트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고 큰 틀에서 선생님이 잡아주는 가이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20시간 동안 했던 개념 강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이 하반기 학습 전력은 충분해요. 그런 이유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충분히 돌려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은 정도의 한국사의 실력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수능 직전에 요점 정리랑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마지막 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능의 정시 영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정시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야. 수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이야라고 하는 걸 국가에서 설득을 할수 있으려면 문항 자체가 좋아야 돼요. 터무니없이 쉬운 문항보다는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해야지만이 풀수 있는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유념해 두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틀린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싫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파트에서 약했는지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푹 쉬시되 이제 앞으로 한국사를 정리해 나갈 때 틀린 문제들, 내가 특히 약한 유형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이랑은 다른 요점 강의 9시간의 기적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